81번부터 볼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애거든요. 81번 보시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FX가 우리가 아직 뭐 3사절의 표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상황은 아닌데 자, 이 그래프 위에 A, F(a)에서의 기울기가 양의값인 적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3, 0에서 적선을 그어두어 그러니까 그 두 적선이 만나는 점을 C C에서 X축의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을 하나 잡은 거죠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었죠. 여기 만나는 점을 A 이라고 두고요. 그다음에 여기 B라는 3,0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끔. 여기 만나는 교점을 C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A, D의 길이래 D, B의 길이가 3대 1이 그럴 때 A 값들이 곱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선 되게 복잡하게 풀면 A,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3,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찾고 여기 뒤에 좌표를 찾은 다음에 이거랑 요게 비율이 3대 1이라는 사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죽어요. 너무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해결을 좀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 일단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죠. 뭐 여기서도 기울기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이너스 3을 들고 올게요. 8x 마이너스 3을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F 플라인 A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A들고 플러스 8A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A가 뭔지 모르니까 되게 더럽단 말이에요. 문제가.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F 플라인 3을 한번 해봤어요. 3,0이 되니까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기울기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 길이를 내가 K로 잡을게. 그럼 여기 지금 K라는 얘기죠. 그래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K만큼 커졌을 때 6K만큼 작아져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 길이가 3K가 되죠. 3대 1이 되죠.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3K 커질 때 6K 커졌으니까 이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죠. 네? 6K 커져.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비율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1을 넘기면 3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중력의 세관계로 푸셔도 돼요. 그럼 3분의 5이지, 다음.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었네요. 잠깐만요. 이것들이 뭘 속이는 걸 모르겠나? T세제곱이 있어요. 근데 전 P를 지나고 P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HT라고 하면 돼요. 쓰지 마. 안 쓰셔도 돼, 이거. 여기 P가 있는데, 여기 접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접선이 수직이라고 해요, 지금. 지나가면. 근데 여기 Q가 있거든. 얘가 Y는 세제곱이거든. 이거 T콤마 이렇게 구해보자고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하면 3X제곱이죠. 미분해서 여기다 T 넣었어요. 그냥 3T제곱이잖아요. 근데 요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 직선은 이거죠. y는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을 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이 되겠죠. 요 점을 지나니까요. 이거에 뭘 구해야 돼? y 절편.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X에다가 엮으면 되죠. 그게 뭐라고? 식이 뭐라고? HT라고 되어있어요. HT는 엮었으니까 계산하면 3T분의 1 T세제곱 이렇게 되죠.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T세제곱분의 HT니까 나누면 3T의 4제곱 분의 1 더하기 1이죠. 되실까요? 쫄지 마. 아는 거야.
대신하 이 적편의 수직의 직선을 m이라고 했을 때 l의 x절편, m의 y절편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적을 하나 잡아줍시다. 여기다가 p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적선을 넣었어. 그러면 이거의 x절편 여기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이 되잖아요. 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의 직선 L, M이라고 할 때, 여기 L, 여기 M 이라고 할 때, 여기가 CT.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데. 이렇게 결정이 됐대. 그럼 해보죠. Y'. 사인에서 되는 거고. T일 때니까, 여기 3T제곱이면, L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Y는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서 FT는 X절편이잖아요. 여기다 연결하겠지. 넘기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되네요. 그래서 x가 3분의 2t. 요게 f(t)네요. 돼요? m은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t제곱분의 1하고 여기다가 연결해 보세요. 그럼 GT는 네, 3분의 3T분의 1 플러스 T3로 연결해보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죠. T가 무한대라고 할 때 T제곱의 FT니까 여기다가 T제곱 곱하면 3분의 2의 T의 세제곱이에요. 3T분의 1 더하기 T세제곱. 어차피 여긴 0으로 갈 거고. 답이 계속 비슷한 형태죠. 네,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는 건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93번으로 갑시다. 저 X세제곱이 되게 잘 나오니까 뭐 많이 풀어서 외워둔 것도 나쁘진 않아요. 293번에 이거. 자, 다음부터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보시죠. 가는 GX가 X세제곱
그러면 G는 8에 F 1분의 7인데 1을 적용시켜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의 G가 마이너스 7이 돼서 G가 1이죠. 그럼 F 1이 1이에요. 구했어? 그 다음에 이거 나를 가져올게요. 나를요, 이렇게 바꿔요. 이로 갈 때. fx 빼기 f2 쓰고요. 더하기 f2를 써도 돼. 근데 f2가 g2랑 같으니까, 여기 쓰면. 가르자고요. 리미트 위로 갈 때 얘가 되고요. 뒤에 거는 이건데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얘가요. 다음입니다. 2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가를 대놓고 미분해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얘가 되고 301번이 2번. 303번 fx가요.
P가 곡선 라인 FX 위에 원점 사이로 움직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죠.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림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나요? 여기 원점에서의 접근이 원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A랑 이렇게 만나는 점은 A랑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위에 여기 원점부터 A 사이에 어딘가에다가 P를 잡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P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선생님이? OA랑 평행하네, 여기 지금. 여기다가 P를 잡으면, 요 넓이가 제일 클 거다. 높이가 제일 멀리 있습니다. 될까요? 그 얘기죠. 그럼 미분을 먼저 써요.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0일 때의 기울기는 1이네. 여기 기울기, 내가 이거 완전 S에요, 여러분. 원점 지나는 거야. 기울기 A. 돼요? 그럼 여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F 플라임, 여기가 이제 T, FT라고 한다면, F 플라임 T,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6T, 얘가 0이란 얘기죠. 이렇게. 아, P라는 얘기죠. 똑같이 기울기가 1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넘기고 1이니까 마이너스 3t t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따라서 t가 0이거나 2니까 여기가 2겠죠. t가 2. 그럼 p의 좌표가 이렇게 되죠. 2 콤마 얼마냐? 마이너스 8 12 6. 근데 이제 높이는 구하면 되니까 직선으로 OA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OA의 길이를 구하는 게 좀 어렵네. A를 구하려면 Y는 X랑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야겠네요. 둘이 같다 보면 지워지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A의 좌표가 3,3이겠죠? 1이 있으니까. 그럼 OA의 길이는 3높이가 될 거. 높이 H는 뭐 할까요? 이렇게 보면 되죠. 2,6에서 X-Y는 0까지 거리 H 우측 1 플러스 1하고 2-6이 적게 이렇게 나왔죠. 삼각형의 넓이는 최대값이 어떻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표 구하는 것도 해야 돼요. A좌표 둘이 같다라고 하고 만났는데 X좌표는 접할 거니까. 자, 307번으로 봅시다. 그런 거 쉽진 않지. 할 게 많죠. 자, 부함수가 있는데
얘네가요, 한 점에서 접할 때에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계산이 더 없겠지. 왜요? 일단 3차하고 2차인데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접하는 거예요. 접할 때, 한 점에 접할 때 A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접점을 몰라요. 접점을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 접점을 만약에 T가 아니 X가 T일 때라고 하시다 그러면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즉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오, 안 떨어지네. 8 때문에 여기 시원치 않네. 그냥 일단 줄게요. 이쪽으로 넘기자. 1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8이 0이다. 키패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점점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T랑 GT랑 같다는 걸 한 거고, 여기는 이게 같다는 걸 하겠다는 거지. 접선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가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계산이 더 어려운 거예요. 뭐 못 풀고 이런 거보다 계산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해볼까? 7t제곱 A자리에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2차 곱하기 있어요. 2차 곱.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이제 3일 때 K. 한 번만 K 있거든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콤마 1이면 거기서 이렇게 접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접선을 그린 거니까 0 마땅치가 않네요. 그럴 거면 많이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해서 접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접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그래서 GX 접할 때 접점을 Q 넘겨 Q. 그 다음에 여기가 R S 일대의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자는 얘기죠.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접점의 방법이 뭘까요? 미분하면 X 알파 플라임 1은 2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y는 2x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됐죠? 쉬운 방법으로는 gx를 미분하세요. x 플러스 x를 미분. 그럼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요 점을 우리가 뭐 k 콤마라고 하죠. gk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g 플라임 k가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3인데 그 기울기가 1이어야 되죠. 이렇게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계속 유결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고 k가 2겠죠. 여기가 2. 근데 여기가 2니까 이 좌표가 2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Q의 좌표가 2, 3이거든요. 얘가 이 위에 있어야 돼요. GX에. 그러니까 G에다가 2를 넣어도 마이너스 플러스 K를 해도 얘가 3이 나와야 되니까 똑같은 K가 있구나. 네, 이길 당장 안 하셨어요. T 이거 합시다. 예를 들어서 K가 원래 4가 된다. 따라서 GX는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0인데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하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X가 1 또는 5가 나와요. 여기가 1. 똑같이. 여기가 1, 0, 여기가 0, 0. 높이는 됐죠? 여기 3이니까 여기 3이겠지. 넓이는 2분의 1, 4, 그리고 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접선만 잘 푸시면 돼요. 저건 둘 다 2차라서 뭐 계산이 되게 까다롭거나 하진 않아요. 310점? 그래프를 잘 볼 줄 알고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시죠. fx가요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a예요. 이거의 역함수를 얼마나 역함수 나왔죠? g라고 했을 때 fx랑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이게 이제 그래프의 개념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거든요. 보세요.
뭔 얘기냐면 원래 이제 3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근데 이제 얘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y는 x를 구워서 이렇게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눈을 뜻이 요 답을 누가 남고 있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y는 x세제곱이고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세점이 하나, 둘, 셋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만큼 올리거나 A만큼 내려서 Y는 X축 대칭을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생각이 나는 얘기죠.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Y를 X랑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A만큼 지나간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접하면 되죠. 이렇게. 접하면 되죠. 얘가 Y는 X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다. 원래 걸로 붙자. 또는 이번에는 내려와야 되지. y는 x부터 그림이 나.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야 교점이 두 개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요점이나 요점에서의 뭐 여기를 K라고 할까요? 그러면 F 플라인 K가 1이 되는 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1이 되니까 적선의 기울기. 그래서 F 플라인을 하면 얘가 X제곱이 되죠. F 플라인 K가 1이니까 K가 어디요?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1일 때니까 이 점이 1, 1이어야 돼요. 근데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 뭐요? F1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F1은 어디? 3분의 1 플러스 A가 1이니 여기서 A는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로 와서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테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 A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얘기죠. 이거랑 이거 답이 된다는 얘기죠. 될까요? 다행히 고민해. 합이면 고민할 필요 없죠.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겠다.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눈을 뜨시고 시너지를 봅시다. 불 시간인가요? 599번 볼까요?
자, y는 이 위의 점, 여기서의 접점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q, r, 다시 만나는 점 s 라고 할 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접선을 보면 여기가 q, p, r, s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pq, qr, rs가 1대 a 대 b일 때 a 더하기 b가 얼마야? 자, 저점에서의 기울기 구할게요, 요거. 그럼 y 프라임 하면 요거죠. 그럼 y 프라임 할 때 x에다가 1을 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가 1이라고. 기울기가 1이라고. 기울기가 1이라고요. 이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 형식이 뭐예요?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적선의 방정 형식이 y는 1에 x 플러스 1, 1이니까 y는 x 플러스 2예요. 잘 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여기다가 삼각형을 다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다 만들어버려요. 삼각형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죠. 비율이 다 같겠죠. 닮음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요게 1이네. 그치? 그 요 칸 여기가 여기가 1이 있어. 여기가 B가 있지. 되겠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여기 A도 1이겠지. 돼요?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 좌표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y는 x 플러스 2랑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랑 교점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2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2지. 그럼 b가 2겠지. 좌표만 잘 구하시면 뭐 비율은 알아서 구해진다 라는 겁니다. 628번으로 갑시다.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지치지? 힘들어요. 그래서 은근히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는 체력싸움이에요. 요새 생겼는데 뭐 내가 보기에 체력싸움은 아닌 것 같아. 공부 안 할 때 다 같이 안 하니까. 옛날에는 되게 옛날, 정말 옛날 때는 그 고3 때면 고3들은 나중에 한 지금 한 6월, 7월, 8월 정도 때가 체력싸움 되게 심했어요. 얼마나 잘 버티느냐. 누가 더 뭐 오래 잠 안 자고 공부하냐 막 이런 거 그랬었는데 요새는 요 정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편이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되게 심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공부를 시험도 잘 봤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는 좀 더 세가지고. 근데 요새는 남자들도 체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이제 틀을 만들고 아예 그냥 거기다 맞춰서 그릴까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마른 건가요?
정사각형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A, B, C. 이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간대요. 잘려. 들어가 있죠. 대칭 형식으로. 얘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사각형이 둘레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속단의 감정이 하나만 꺼내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이거 뭐겠어? 기울기 1이겠죠. 무조건. 왜? 생각을 한번 해볼래? 만약에 저기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 잘 봐. 여기 만약에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다 쳐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여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되죠? 이게 ABCD가 정사각형이려면 이 기울기가 1,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야 여기 교점이 생겨. 안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 되셨죠? 이것만 캐치하면 돼. 미분에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그 요점에서. x가 t라고 해.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5가 1이래요. 그러면 t제곱이 2니까 t가 꿀만 루트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이런 상황이 되는거죠. 그럼 접선의 함정수를 구하세요. y는 이상하고. 자, 저게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콤마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5 루트 2가 되니까 얘가 3 루트 2가 되거든요. 이렇게. 좌표가 여기 있잖아요, 접점이. 그럼 기울이 1이니까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4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루트 2, 여기가 4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게 얼마야? 8이죠. 둘레는? 네, 저 기울기가 1이라는 것만 찾아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기울기가 1이 되지 않으면 ABCD 교점을 가는 정사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630에 자, 했죠? 이거 했어? 네. 658번으로 갑시다. 잠에서 깨세요. 자, 이제 활용인데, 이게 좀 어렵죠? 그 위에 있는 건 아까 했고, 우리가. 658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 곡선. 원점이 원이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의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부터 그림이 났나?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래? 자, 여기 접점이 두 군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좌표를 우리가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얘들아, 원은 원은요,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란 항상 수직이죠. 맞아요? 근데 공통접선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요 점에서의 요 직선의 기울기는 y 플라임이 마이너스 2x니까 y 플라임 x가 t일 때도 마이너스 2t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점까지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저게 t분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일 거잖아. 얘랑 요 마이너스 2t랑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지. 괜찮은데? 요 원의 성질을 사용한 거다. 원의 성질을 사용한 거다. 그래서 t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이 뭐 그렇게 나오냐? 잠깐만요. 이건 그냥 잘못했어? 아니네? 맞는데?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2t 제곱이 7이 돼서 t가 얼마 루트 2분의 7이 되겠죠. 뭐 구하는 거야? 원래 넓이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t 제곱이 있는 게 나아요. t 제곱이 맞아. t 제곱이 2분의 7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요.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을 구하자. r 제곱은 t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2분의 7에다가 플러스 2분의 8 4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2분의 7에 여기다 넣어봐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0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15 파이가 나 뭐겠는지 잘못했을까? 뭘 틀렸을까? 뭘까? 뭘까? 그 다음 깜짝이야.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답이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655. 눈을 뜨거라. 자, 이번에는 Y는, 오, 왜 이렇게 4제곱이네요? 4제곱과 1,1. 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얄쌍한 녀석이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이제 1,1 접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중심이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0,q로 잡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거랑 여기 접선이랑 직각이겠죠. 돼요? 해볼까? 안 되려나? 자, 일단 y 플라임 하면 y의 x제곱이고 기울기는 x가 1일 때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1 빼기 0 분의 1 빼기 d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요?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잖아. 여기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 빼기 d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맞네. 4분의 5거든. 그러면 반지름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에 번호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수직이다. 다 했고요. 잠 깨기 해봅시다. 잠깐 생각할게요. 자. 꼭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맹하고 열리나요? 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연속도 배웠고 미분도 배웠고 적성까지 배웠거든요. 적성을 배워나면은 저에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을 배우고 나서는 뭐랬냐면 최대치도 정리를 했어요. 어떤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을 정리하는 거 했어요. 저거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일단 연속이고 FA랑 FK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해서 F 플러스 C가 K인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걸 했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연속 끝났을 때 했었던. 그 다음에 이거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A 곱하기 FP가 음수예요. 즉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1. 그럼 뭐였죠? FX는 F'. 네, F'이에요 여기. F' 아니에요 여기. FC가 K. 그럼 여기는 FX가 0인 즉 실근 X가 어디요? AB 사이에 저거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실근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서 적선을 배우고 나면 평점정리라는 걸 쓰겠어요. 평균값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얘기를 결국엔 알게 되는데 자, fx가 닫힌 구간 여기에서 일단은 연속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데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요게 기본 조건입니다. 평균값을 정리를 할 때. 근데, 저거부터는 안 되지. 순서를 먼저 할게. 노래 정리부터 할게. 예. 평균값 정리를 하기 전에, 노래 정리부터 하고 평균값 정리 할게요. 노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롤량비는 똑같아요. fx가 2번에서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추가 조건이 뭐냐면, fa랑 fp가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f 플러스 c가 0인, c가 구간 ab에, 역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되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여기에 함수값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FA랑 FB 같은 얘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뭔 얘기예요?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죠. 뾰족하게 말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게요. 부드럽게. 그러면 미분에서 0되는 데가 생기죠. 또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다 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죠. 3차 비슷하게. 그럼 역시 미분에서 연대는 데가 두 군데가 생기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게 노래 정리예요. 노래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건. 조건. 자, 평균값의 정리는요. 역시 fx가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라고.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뭐가 맞냐면, 두 점 사이에 이게 뭐야? 평균 변환. 맨 처음 배웠던 거. 얘랑 F플라인 C가 같은 C가 역시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림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래프상으로는 이번에는 뭐 FA랑 FB가 달라도 되죠. FA이고 B일 때 FB가 여기 있어요. 자, 편하게 이렇게 지나간다 할까요? 이 결과 이렇게 돼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두 점 사이에 뭐? 비율이. 그리고 걔랑 평행한 이런 점에 C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세요? 얘가 평균값의 영리, 평균 변화에 의해서 가져온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더 그릴 수도 있죠. 이번엔 반대로 그려볼까? A, FA, B에 FB.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그러면 요게 평균 변화.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기울기, 평행한 기울기. 그래서 여기가 C1, 여기가 C2. 여기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프상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요, 이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연속은 연속이야. 여기가 FA, 여기가 FB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가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시작을 했는지 뾰족하죠? 그럼 얘랑 평행한 점의 접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미분 가능.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건 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걸 만족시키는 C를 찾아달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한번 볼까요? 거기 180페이지 보면 상수함수와 평균값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뭐, F 플라인 X가 0이면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걸 증명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프를 줄게요. 자, 1번.
1번에 1번 보면 함수 fx가 기본 문제죠. 얘가요, 얘에 대해서 구간 여기에서 요래 정리를 만족하는 식값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형이면 이런 걸 써주셔야 되잖아요. fx는 여기에서 연속 당연하죠. 다음 함수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여기에서 2분의 4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1을 계산해 보셔야죠.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2. 그 다음에 F3 9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2 해서 여기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수형도 이거 안 써주면 틀려요. 만약에.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합니다. F 플러스 X는 2X 마이너스 4라고 쓰시고, F 플러스 C를 구하는 거죠? 2C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니까, C가 2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C가 두 개 나왔다? 나중에 두 개 나오면 수거든요? 3차로. 밑에 내가 푸는 문제에선. C가 두 개 나오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이번에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구간이 원래 1, 콤마 2?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평행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달랍니다. 마찬가지예요. fx는 여기에서 연속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 가능 그 다음 조건은 없죠.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F 플러스 C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도 정의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꺼보면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얘는, 요 녀석은 3분의 F2가 얼마야? 3이죠. 마이너스 빼기 0이니까 1이겠죠. 그리고 F 플라임 X는 2F죠. 얘가 F 플라임 C가 2C가 돼서 C는 2분의 1이고 얘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연습문제랑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감 풀어봐요. 참 없는 사람도 있지. 잠깐만 있어. 그럼 복사해 놨으니까 가볼게 뭔가. 잠 좀 깨. 잠에서 불 태어나 보니까 198페이지 봅시다. 엄청나게 모르진 않을 터이니 생각보다 스피디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딱 지나가 봐야 돼. 뭐, 여기는 그때도 선생님이 열심히 했으니까, 빡치게 했으니까, 기억을 못하나? 뭐, 어려워서 할 것 같아. 멈추지 마. 자, 일단 지각 방법입니다. 이분은요, 보함수는요, 결국에 우리가 미적을 나중에 배우는 안 배우든 간에 미분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함수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분을 배울 때도 극한을 배울 때도 연속을 배울 때도 예를 가지고 써야 설명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울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함수를 하나 줬을 때 그 함수를 미분하는 값이랑 그 값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그래프 개형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는 건 어떤 함수식을 줬을 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에 가면 마지막에 아 함수를 다 하다가 미분을 여러 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다가 마지막에 활용 끝에 그래프 그리기가 나와요. 그게 목표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어떤 함수를 주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음 함수가 여기서 할 건데 나중에 미적분에 가면 지수함수, 오그함수 되게 희한한 함수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함수들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녀석의 시작이 저겁니다. 증거가. 자, 가장 느끼기에 좋은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이렇게 X제곱이 있다고 치자. 네, 한 가지 미리 얘기할 건 우리가 증가감소를 할 때 증가다, 감소다를 할 때 항상 미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증가 감소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왜냐, 증가라는 건 x값이 커졌을 때 그 함수값도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감소라는 건 x값이 커졌을 때 그 함수 값이 작아지는 걸 이게 정의예요. 오케이? 이게 정의라고요. 근데 배워서 알겠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증가는 있어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감소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야 감소야 라고 하면 계속 미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감수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볼까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x1을 잡았고 여기다 x2를 잡았다면 이쪽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고 여기다 x2를 잡았다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런데 미분을 해봤어요. y 플라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ex가 있죠. 맞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x에다가 0보다 큰 걸 넣었더니 그때의 y값도 양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었어요. a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네는 얘가 제일 편하니까 이 점에서는 함수 내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를 내가 잡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b를 하나 잡았어. 여기는 b가 여기 음수예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방향이.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의 x값을 잡았을 때는 그 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구분짓는 건 뭐다? 미분에서 연결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눴더니 이쪽은 y 플라임이 양수였고 이쪽은 y 플라임이 작더라라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걔를 미분해서 영인들 찾아야 돼. 좌우의 구호를 결정을 했으면 그 구간별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F'S가 양수다 라고 하고 있으면 여기는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거고 F'S가 음수다 라고 하면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을 얘기한다.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1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증가와 감소에 대한 뭐 정의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뭐 어떤 구간에서 증가다 감소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게 있죠. 여기는 그냥 정의대로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증가 감소의 조화수의 부호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써놨죠. 지금 쓴 것처럼 1번에 F플라이맥스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F플라이맥스가 0보다 작으면 인구에서 감소하고 F플라이맥스가 0이면 인구에서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멈춰있다라는 거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이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근데 200페이지로 가볼게요. 뭔가 하나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뭐냐?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을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증가하면 이 모든 구간에 대해서 f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요. 어? 맞는데 fx가 증가하면 f 플러스 x가 2게 되고 fx가 구간에서 감소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즉,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있잖아. 거슬리는 애 하나. 얘 때문이지. 이 녀석 때문이지. 그러니까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쉬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죠. 맞아요? 미분을 하면 3의 x제곱이에요. 얘는 항상 0보다 커나가죠. 즉, 0이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점이 0이 된다고 잠깐 쉬었다고 해서 이 전체가 증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증가의 정의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로 정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의예요. 이건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의 한 점에 대한 일이고 구간에 대한 일이고 이건 해가 한 증감수면 전부다 커다 맞출 수 있다. 여기 쉬어가는 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된다. 그렇다고 봐봐. 이게 증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증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정의를 양용하지 말고 이런 얘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걸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 선생님, 등고 넣어봐라요? 넣으세요. 증가 함수가 되려면 등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그래서 다시 201페이지로 가면 거기에 그 미분에 대한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기억하셔도 돼요. f 플라임 a가 0보다 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f 플라임 a가 0보다 작으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볼까요? 202페이지. 15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x제곱 ax제곱 플러스 2ax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해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의 집합에서 항상 증가다 라는 얘기. 그럼 f 플라이 몇을 하세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네, 이렇게 하라. 실 전체의 집합. 그럼 이제부터 뭐가 돼요? 절대 운동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 앞대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까지는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4분의 b.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는 여기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절대 분수 형태의 문제로 간다. 두 번째. 같은 얘기죠. x세제곱 ax가 실수 전체 구간에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 플라인 x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2ax 그쵸? 어? 뒤에 x가 있지? 그치. a 얘가 이거다. 어? 이렇게 풀어도 되죠? 모든 실수 x제곱 절대 분수식이다. 4분의 d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부정식 때문에 틀리지 마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로 넘어갑시다. 이 그 증가함수가 우리의 특허를 잘 거진 않아요. 대부분 전원 형태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동안 맞냐 틀리냐의 논제의 쟁점이 된 적이 있어서 이것보다 예민하게 보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2번 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fx가 1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2ax 플러스 5가 구간 여기에서 감소하는 감소하도록 이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2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돼요. 뭔 얘기냐? 그래? 그래요. 이 구간에서 감소한대요. 그러면 일단 미분을 했어. 이거죠. 우리가 나중에 3차 함수의 대응을 배우겠지만 쟤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감소 구간이다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1하고 3에서 감소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 어딘가 3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f 플라인 s가 이 구간에서 뭐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음수란 얘기죠. 돼요? 질문.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다? 여기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두 개의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그럼 1하고 3이 어디? 이거는 좀 되는 거. 그래야 이 구간에서 음수값을 간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니? 이 타이틀이 생각이 나죠. 그림을. fx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1하고 3이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니까요. 맞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얘기잖아. 그래블리 이거 a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만약에 알파벳인데 1번 P가 알파랑 베타보다 작다. 그래서 그래프 상황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베타가 여기 P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첫 번째 판별식했죠. 공부가 커놨다. 그림 두 개 그려보자. 두 번째 얘를 fx로 잡고 fp가 뭐다? 양수다. 세 번째 뭐하니? 얘랑 얘 비교를 해볼까? 두 번째 알파 베타보다 P가 크다. 그래프 상으로 여기 알파, 베타, 여기 p 역시 판별식하죠. 두 번째 여기도 f p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얘랑 얘랑 비교가 뭐였죠? 대칭 중.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p가 더 작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네. 이거였죠.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었니?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뭐만 하면 돼? fp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 그죠? 한 변씩까지 진짜 다 들어가야 돼.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도 보니까 이 이차함수에다가 1하고 3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질문. 그래요. 그러면 나 f 플랜에다가 1 넣어서 얘가 여기다 잡으면 되고 f 플랜에다가 3 넣어서 얘가 여기다 잡으면 돼요. 질문. 등호가 들어가야 한다. 10번지 말고.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여기 1하고 3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B여 된다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어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질문. 그럼 저 구간에 만약에 닫힌 구간이면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끝점에서 끝점이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속이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 그럼 감소 맞아야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점도, 그 점에서 여기일지언정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는 그냥 뭐라고? 감소라. 이런. 끝났어. 자, 100% 플라임 1을 하면 3-6 플러스 2a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2분의 3보다 작다. 계산 잘한 거 맞아요. 3년 27-18 플러스 2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나갔다. 얘가 다르겠네요. 되실까요? 그런 얘기예요. 이번 안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 자, 극대극소로 가서. 저 브레이블리가 생각보다 여기 많이 나오거든? 뭐? 1학년 때 배웠던 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성질, 그래프. 계속 우리 따라다닐 거예요. 자, 극대극소. 얘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녀석이에요. 옛날에는 야 고등학교 때 무슨 극대국수를 이렇게 잘 알아야 돼? 그냥 극대가 이거야, 수가 이거야 라고 하고 그냥 딱딱 판박하게 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아니야 헷갈리지 하지 말고 그냥 원래 것만 하자. 자, 극대랑 극소라는 건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얘기의 정의는 이겁니다. a의 값 g의 x에 대하여 a값 g에 x, 그러니까 a g에 있는 거예요. A값 G에 있는 X에 대해서 FX가 이거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 G의 가장 큰 애가 A인 거야. F인 거야. 제일 큰 거. 그래? FX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건 B의 값 G의 X에 대하여 fx들이 항상 f보다 크면 됩니다. 끝! 이게 극대극소예요. 자, 극대값이 두 개 있어요. 네,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때예요. 어? 뾰족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극대의 정의에는 미분이랑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성질은 있겠죠. 하지만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는 미분이다 뭐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미분이 아니어도 봐봐. 여기가 주위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이 주위에서 얘가 제일 작잖아. 여기 극소에다. 심지어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전부 극대. 여기 전부 극소예요. 심지어 질문 잘 봐. 여기 있는 요점 있잖아요. 여기는 극대면서 극소예요. 선생님 왜 극대예요?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 주위에서 얘가 제일 작아요. 이 주위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모든 점들이 다 극대면 극소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물어봤듯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극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극소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얘기. 자, 끊겨두요.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꼭 찍었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게 극대예요. 불연속이어도 됩니다. 여기 연속 불연속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거기 색깔 신조 이제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라는 게 A 주위의 값에 대해서는 거예요. FA 값이 가장 큰 경우와 가장 작은 경우를 극대극소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써있어서 연속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또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 보면 맨 밑에 라플 해설을 보면 극대 극소 봐봐. 중간에 상수함수 보이지? 2일 때 거기는 극대에서 극소예요. 써있죠? 뭐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극대 중간에 부연속인데 봐봐. 거기는 극대야. 끊겨있지 밑에 극소야. 이런 건 다 극대고 극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인 조심해야겠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맞죠? 왜? 밑에가 비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의는 조심하시고, 그럼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에? 배웠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엑스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플라임 A는 여기다. 맞아요. 참이야 뭔지야.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극대 아닌 극소를 가는데 그럼 저기서 미분하면 0이? 아니죠. 믹스지 말고 거짓이라고 봅시다.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첨가해줘야 돼요? 요 앞에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만들어주면 이때부터는 참이 됩니다. 미분 가능할 때만 저렇게 된다는 거죠. 얘기했다. 아주 그냥 시험에 나오면 또 아싸리다 하고 또 동그라미 치지 말고 어? 이렇게 매번 얘기하면 뭐하냐고. 시험 가서는 제가 손가락 미쳤나봐 이러지 말고 어? 자, 여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야. 땡땡 fx에서 f 플라임 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갔습니까? 이건 어때요? 여 안되죠? 관리 정답은 아니잖아. fx 여기가 딱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일 때 f 플라임 0이 0이야. 하지만 여기 그 값이 아니죠. 증가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얘도 거짓. 조심해. 어? 진이가 조심해. 얘기했어. 그러면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값을 찾기가 편하죠. 어떡해요?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그랬듯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연속이죠. 연속일 때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여기가 이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고 미분 가능하니까 F'이 0이 되는 거예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데고 F'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점을 찾는다 라고 하면 F'X는 0 되는 X값을 찾고 그 주위의 X값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지 확인하면 그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뭐가? F'의 고가 바뀌는지 확인하면 X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저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극소의 정의 기억하고 조건도 기억하시고 어떻게 구할지를 하자니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져다 놓고 그때 극소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보면 극값과 미분 계산 관계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공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a에서 극값을 가질 때 f'의 a값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분 가능하고 그값을 가지면 f'의 a는 0이다. 이 말이 필요하다고. 미분 가능하고 이게 없으면 얘는 거짓이 된다. 그리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뭐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그값을 가는 경우도 나와있고요. 그런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선생님 설명하고 나와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것도 207페이지 나와있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가 되는 경우와 극소가 되는 경우가 나와있고 이 표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마플렛을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기 3번도 보시면 이건 뭐 밑에 표 안 그려도 되잖아. 보기 3번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연하게 딱 드러나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할 줄 알지 이거. 할 줄 알겠지. 이 정도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이걸로 시작해서 3차 그래프 그리고 3차 그래프의 개형을 외우시고 그거 갖다 문제 풀기 시작하면 뭐 이분은 뭐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거기를 제일 잘해야 돼. 거기가 제일 어렵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어도 그 파트가 제일 힘들 거니까. 거기를 잘해놔야 나중에 적분 가도 안 힘들어요. 어차피 적분 가도 또 반 이상은 이분이니까. 자,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f'x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보고서 f'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다, f'의 그래프를 보고서 fx의 개형이 뭐가 되겠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208페이지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 구하기. 첫 번째, 미분에서 연대되는 걸 찾고 좌우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구한다. 그 다음 단계가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208페이지 1번. 선생님 기억으로 여기를 되게 열심히 시키려고 기억하는데 나만 열심히 한 건지 같이 열심히 했던 건지 그걸 한번 검증해 봅시다.
그럴까요? 그래프를 그려라. 우리가 할 것 같고. 그래프도 그리라고 하죠.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fx입니다. ex세제곱 마이너스 3x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먼저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등각함수를 보려고 6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를 그립시다. 뭐 어느 정도 숫자를 재면 3차방정수 정도는 표가 안 그려도 되죠. 자, 오다가 마이너스 1, 오다가 2를 만났고, 여기 있어요. 여기 0이죠? 여기 0이죠. 5가 여기다 집으면 되죠. 어차피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가 플러스일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플러스죠. 그럼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거라고요?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극대 있죠. 이 극소가 있죠? 대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M2에다가, 어, 계산이 어려운 것 같은데. 플러스 7백치. 어? 0이네. F에다가 이내면 16 마이너스 12 24 마이너스 7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7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찍고 여기다가 6을 찍어요. 어, 좀 더 갈까? 그 다음에 여기 좌표 가능한 점만 이렇게 찍죠. 그래서 요점 찍고 요점 찍어. 절편이 어디에요? 마이너스 7이니까 한 요점 찍을까? 마이너스 7. 그럼 그래프를 봐봐.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며.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지? 예. 네.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찍으시고, 내려올 때 여기 지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된다는 얘기.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나중에 방분수도 풀어요. 그래프 못 그리면 망합니다. 두 번째. 자, 4차네요. 한번 해볼까? x4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미분해요. 4x 3제곱 마이너스 4x. 0대는 찾죠? 그럼 x가 3분 되죠. 뿔마에 다 들어가요. 그죠? 5. 표가 지나네.
그래프 많이 그려줘야 돼요. 귀찮다고 대충 그리지 말고 처음에는 좀 많이 그리세요. 1번 앞에가 마이너스인 거 한번 해보죠. 뒤에다 미지수를 얘는 자 x가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게 x가 2일 때 극대를 갖는데 자 ABC를 구해서 극대가 얼마인지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쪽이 되죠? 그럼 일단 2분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 플라임이 0이야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4야 f 플라임이가 0이야 이런 얘기죠. 그럼 미분을 마이너스 6x 제곱 2ax 플러스인데 미지수가 이렇게 나오면 힘들게 구하지 말고요. 어차피 영역 나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f 플러스 x를 이렇게 가져가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가져가죠. 인수정에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이렇게 결정이 되죠. 대입하면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12고요. 대입하고 이거 넣어서 c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f2가 답일 테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뭐 넣어서 열릴 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푸세요. 이게 훨씬 편하지. 인수정입니다. 2번. 자, fx 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a에 어? 뭐 없어요. 그냥 극소가 5예요. 그럼 극대가 얼마냐? 라고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분에서 니가 구하라는 얘기죠. 미분에서 3x제곱 마이너스 6x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x와 0도 됐는데 3차의 그래프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앞에가 양수일 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거든요. 여기 x가 0이고 x가 2이고 안 그러면 다 표를 넣어서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0,a이고 극소가 5니까 f2 8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5 a가 9네 극대는 x가 0일 때니까 9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지? 이 정도는 그래프 개형 괜찮죠? 너무 알 거라고 하고 풀고 있나? 3번으로 갑시다.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니까 달려보자. 네, 다 끝내버릴까? 자, 3번 다함수 fx에 대해서 내가 다함 gx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가질 때 f 플라임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G'2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2는 30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다 할 줄 알죠? 미분화 쓰세요. G'X는 앞에 0이다. 그 다음에 이게 될 거예요. G'에다가 2를 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6에 F2에다가 더하기 8에 F'이라서 0이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G2에서 F2를 구할 수 있죠. 8에 F2가 32이니 얘가 4이 따라서 F'는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 활용을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면 풀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4번 보자. 아니, 안 할게.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숫자가 솔찬히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시너지로는 이게 많이 나가는 거라. 3차, 4차 그래프는 투를 할 테니까. 4번 보시죠. 나가면 상관없어요. 나의 뜻이지. 자, 1번 y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k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접할 때 모든 k값을 구하라는 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선 넘은 거예요. 왜? 왜 선 넘은 거냐? 그래프 개형이 있으면 더 확실한 문제니까요. 3차원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하면 이게 x축이거나 또는 이게 x축이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뭐다? 0이다. 아니,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접하는 거예요. X축이에요. 근데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4x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x-1, x-3 0이기 때문에 x가 1 또는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거겠죠. 여기가 x가 1이거나 여기가 x가 3이라는 얘기. 이게 보세요. 뭔 얘기인지? 네, 그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x가 1번, x가 1일 때 그 극대값이 0이면 요 0 제가 되죠. 그럼 접하죠. x축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k가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 이거고요. 2번, 여기 2번이죠? x가 3일 때, 즉 극소값이 0이다? 라는 얘기죠. 3 넣으면 27, 마이너스 8, 플러스 27, 플러스 k예요. 아니지. 잠깐만. 여기가 제가 아니지. 54지. 그래서 k가 0.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 정도는? 그치? 예전에 해놓은 게 좀 남아있긴 한가 보네, 다행히. 혹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뭔 얘기 모른다고 하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손해. 두 번째,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네,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렇게. 근데 x는 1에서 극대를 갖고 x는 2에서 아, 여기 또 나왔죠. x축과 접한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 x는 2다. 여기가 x가 1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프 개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x4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 적분은 우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ax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7이라고 하고 2분을 했어요. 그러면 3의 x제곱에 2ax 플러스 b를 만들어야 나중에 계수 비교를 하겠죠. 근데 이 얘기인 즉슨 알파 플라임 1이 0이다. 알파 플라임 2가 0이다. 알파2도 0이다. 그런 얘기죠. 돼요? 이 의미죠. 나중에 이제 그 개형을 확실하게 알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서도 fx가 x-2의 제곱을 이웃으로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나중에 하고. 너무 많이 넘어간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f 플라임 x를 이 두 개로 3의 x-1, x-2로 완성하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a가 마이너스 2분의 9고 이것도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계산을 꼭 이렇게 줘야 되냐 라는 건데 역시 얘는 그렇게 풀었네요. 그럴까? 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일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집어넣어서 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FE가 0이니까 여기다 두면 FE가 8 플러스 4A EB 플러스 C가 0이다를 모르고도 풀면 C까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F4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책을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F'이 그 X는 이게 접함으로 F'는 X-2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가 나와있죠. 나온 김에 하고 갈까? 선을 너무 많이 놓는데 보세요. F'가 F 알파가 0이고 다함함수인데요. F 플라임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Fx가 이제 F 알파가 0이면 확실하게 F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F1알파라고 해서 여기도 장함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세요. 여기서. 그럼 앞으로 미분하면 F1의 X가 되고 X-알파의 F1플라임의 X가 되는 상황이에요. 장함수. 근데 여기다가도 내가 알파를 넣었어요. 그럼 F1의 알파가 되고 뒤에 0이 되잖아요. 내가 0이랍니다. 따라서 F1의 X도 X-알파의 인수를 갖게 되죠. 맞아요. 그럼 F1의 X를 내가 X-알파의 QX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X는 X-알파 제곱의 QX에서 제곱의 인수를 이걸 사용해서 푼 거예요, 지금. 기억해 주시면 써먹을 때가 많죠. 오케이. 가수시장 그냥 배우고 뭐 써먹고 있니? 5번을 봅시다. 네, 그래프 많이 그려올랐어요. 뭐 개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고 이따가 개형까지는 한번 할 테니까 5번 보시죠. 자, 4차함수 너무 괜찮아요. fx가 x의 4제곱 ax제곱 마이너스 bx제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여라. 다. 와, 또 나왔네요. 모델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오함일수입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아 A랑 C랑 0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원수니까 풀스차수는 살아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fx를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근데 나이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소가 2하고 나오고 있어요. 미분해보죠? 그럼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bx가 되고요. 얘가 0이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x가 꼴마 2분의 1 이렇게 결정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함수잖아. 고기차식으로 이렇게 대칭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y축이면 여기 6일 거거든요. 그럼 극소면 6일 때. 여기 즉 F의 루트 2분의 b 하고 F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를 똑같이 집어넣으면 그 값이 같을 거고 걔가 동일한 얘기죠. 여기 이것도 그래프 개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F의 루트 2분의 b를 계산하시면 근데 여기 b가 양수이 필요한 거야. 툴 씌워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가 4분의 기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기제곱 플러스 6이다. 마이너스 4분의 기제곱이 마이너스 4. 따라서 B가 4가 됩니다. 그럼 함수가 만들어진 거니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이슨 잘 뺏었다 킹? 3차원에서 그래도 개혁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이거만 됐네. 자, 텍스가 요거는 뭐 아니면 좀 좋은 거라. 3차원의 그래프의 개념은 딱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2분을 해볼게요. 일단 2분을 해놓으면 플라이 3AX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형을 들어갔다고 했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패턴이죠. 이 그래프도 나중에 이제 성질을 좀 할 거예요. 그래프 분류하면 뭐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성질을 좀 할 건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네, F 플라이 X는 0, 즉 3A의 X제곱에 2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3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 0이 되는 구간이 여기가 x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x가 베타일 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야 미분에서 0 되는 거에 판별식을 했더니 0보다 커? 그럼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x의 그래프를, 그럼 그 그래프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f 플라인을 그리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렇죠? 올라가니까 플러스,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다시 올라가니까 플러스의 문자를 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fx와 f플라인의 관계.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3차로 먼저 배우자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이에요. 지금 제가 f플라인을 써봐요. 3a의 x-α의 제곱하면 되죠.를 띄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인데 이렇게. 그럼 여기 x축에 알파를 갖다 놓으면 그래프가 플라잉이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f 플라잉. 여기 f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플러스 0.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세 번째. 그럼 저 2차 식이 0보다 작아요. F 플라이너스는 뭐 그냥 3A의 X제곱에 2BX 플러스 C 형태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죠. 3차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F 플라이너스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떠있어요. 그래서 계속 플러스입니다. 올라가기만 한다는 거죠. 됐어요? 나중에 이거 갖다 뭐 해요? 방정식 해요. 그리고 3차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서 4차 그래프의 개형을 하게 되죠. 요거를 확실하게 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고 4차까지 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풀어보시죠. 시너지 지금 뽑고 있으니까 금방 줄게.